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자전거들을 잘안 타시는 것 같아요. 한강에 나가도 별로 안 계시고. 올 봄에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타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공기가 깨끗하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래도 안 타시는 것 같아요. 자전거 열기가 좀 식은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은 자전거 타면서 필요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하지만 좀 유용한 정보가 될것 같아서 제가 그냥 메모 좀 해놨다가 한꺼번에 알려드리려고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자전거 탈때 굉장히 많이 쓰죠. 케이블 정리할 때도 그렇고,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다른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거 보면은 케이블 타이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올려놨더라고요. 뭐 스포크가 부러졌을 때 스포크를 고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안장이 망가졌을 때 안장을 뭐 고정하는 방법, 이런 건 너무 간단하고요. 일단은, 케이블 타이. 짧은 거, 굵고 긴 거, 얇고 긴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얇고 긴 거. 근데 얇고 긴 거는, 이거는 국내에서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철물점에 가도 없고, 뭐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해외 직구로 중국에서 저는 이제 뭐한 봉지를 주문을 해서 쓰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자전거에서 이게 이제 많이 쓰이는 부분이 속도계 달 때. 속도계 달 때는 그냥 속도계를 고정하는 정도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정하는 정도로 쓰는 거라서 굳이 굵은 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포커스가 잘안 맞는데. 얇으면서 긴 거. 네. 막상 구하려니까 별로 없어서 저는 해외 직구를 했어요. 중국에서. 속도계를 달때 많이 쓰죠. 오늘은 케이블 타이랑 뭐 간단한 몇 가지만 할 거니까요. 지난번에 휠 밸런스를 맞출 때 이걸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 기준점이라는 거는 일반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있는 자전거는 림이 이제 휘었을 때, 림을 휘었을 때그 스포크 렌즈를 이림 브레이크 이 간격을 보면서 어느, 이제 휠이 휘면 어느 쪽은 닿고 어느 쪽은 떨어지고 하겠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스포크 렌치로 잡았었는데, 디스크가 달려있는 자전거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자전거는 기준점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벙벙하게 떠있어서 기준점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준점을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제가 요거는 케이블 타이로 닿을랑 말랑 할 정도로 이렇게 한번 대봤어요. 요걸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케이블 타이가 없어도 뭐 딱딱한 종이 같은 거를 이쪽에다가 말아서 기준점을 만드셔서 이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스포크 렌치로 좌우로 밸런스를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예전에 제가 장거리 여행을 갔다가 뒤에 풀리가 빠져버린 적이 있었어요. 풀리가 뭐냐면은 요 작은 톱니바퀴 있죠? 요게 달리다가 빠져버렸는데, 이 가운데 있는 볼트를 잊어버렸어요. 흙길에서. 도저히 찾을 수는 없었고, 풀리는 찾았는데, 요걸 잊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게 제가 케이블 타이가 있었어요. 케이블 타이. 지금 요거보단 굵은 거였는데, 이거를 나사 대신 집어넣어서 넓게 요렇게 두개 정도를 체결을 하니까 타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물론 임시방편이지만요. 그리고 또한 번은 브레이크 레버가 산에서 부러졌어요. 레버 자체가 부러진 게 아니라 레버를 잡아주는 이 마운트가 부러져서 이 브레이크를 통째로 케이블 타이 이렇게 묶어가지고선 탄 적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굵은 거여야죠. 이렇게 얇은 거는 힘을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한 번은 페달이 망가져서 신발을 페달에다가 체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케이블 타이로. 그러니까 발을 우리 토클립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근데 요거는 강하게 묶으면은 아예 발이 빠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한개 정도로 해서 묶어놓으면은 간단하게 토클립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뭐 빼야 되는 상황이면 클립 빼듯이 발을 확 돌려버리면 케이블 타이어 끊어져요. 케이블 타이어 좀 굵은 거. 케이블 타이는 장거리 갈 때는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케이블 타이를 오래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체결을 했는데 부러져 버려요. 과자 부서지듯이 완전히 부러져 버려요. 여기 있는 부분이 깨져 버린다거나 그냥 이렇게 꺾기만 해도 부러져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 수명이 다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봉투, 이제 케이블 타이어 봉투를 자세히 보니까 이쪽에 적절한 수분이 흡수된 상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봉투 안에다가 소주잔으로 한 반잔 정도 물을 갖다가 넣어놓고서 밀봉을 해놨더니 케이블 타이들이 다시 다 살아났어요. 그 다음날 구부리고 다시 이제 깨질 줄 알고선 얘를 막 휘었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분이 있어야지 더 강한 애들이에요. 완전히 건조가 됐을 때는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 타이가 만약에 부서진다 그러면 새로 사지 마시고 이 케이블 타이 안쪽에다가 수분을 좀 보충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버리지 마시고 안쪽에 수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거 한번 사놓으면은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속도계를 부착할 때, 속도계 부착할 때, 자, 이 속도계는 한 25년 된것 같아요. 92년도쯤에 미국에서 사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케다이 아마 첫 번째 모델일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와 있네요. 건전지 바꾸지도 않았는데. 대단해요. 97년도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죠? 네, 제 기억으로는 92년인가 93년도에 산 걸로 기억이 돼요. 자, 속도계를 붙일 때 이제 뒤에 마운트가 있죠. 속도계 마운트가 있는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좀 아리져서 이렇게 위에 붙일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다가 속도계를 이렇게 꽂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케이블 타이로 이제 그 마운트 자체를 체결을 하죠. 그런데 케이블 타이가 하나가 끊어지거나 체결이 잘안 돼서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속도가 이렇게 돌아간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쪽에 달려 있을 때 이렇게 막 돌아간다거나 그럴 때 양면 테이프. 근데 양면 테이프 종류가 제가 알기엔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필름 같이 얇게 돼 있는 애들이 있고. 요거는 보시면은 약간 두께감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눌러보면 좀 푹신푹신해요. 철물점에서 파는 건데, 이 푹신푹신한 게 접착력도 끝내주고, 뭐 곡선이라던가, 요런 데 붙이기에 굉장히 좋아요. 얇은 필름같이 돼 있는 애들은 그 면이 그딱 닿지 않으면 다시 쉽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꼭 항상 좀 비치를 해놓는 편이에요. 요거를 그 속도계 마운트만큼 오려가지고 속도계 뒤에다가 붙이시고선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한번 고정을 하시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꼭 속도계뿐만 아니라 라이트가 막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라이트 안쪽에다가 조금만 잘라서 저 테이프로 집어넣어주면은 얘네들도 끄떡 없어요. 그리고 제가 라이트를 꺼내는 이유는 자, 보통 라이트를 이렇게 생기지 않은 것도 많죠. 이렇게 생긴 걸 제일 많이 쓰는데 라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보면은 덜컹거리고 그러면은 얘들이 내려와요. 덜덜덜덜 하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파시는 분들도 이렇게 대놨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래서 저는 손님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마운트를 앞쪽으로 가지 말고 얘가 뒤쪽으로 가게. 자, 이렇게 한 손이어서 좀 불편해요. 이렇게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까 치면 이렇게 있었죠? 라이트가 이쪽에서 빛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마운트가 뒤로 가 있고 라이트는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다 핸들바에다가 꼈을 때 무게중심이 딱 맞죠? 무게중심 맞으니까 얘를 이렇게 숙이고선 꽉 체결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갈 일이 없어요. 무게중심 맞으니까. 근데 아까 치면 어땠어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확 쏠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꽉 체결을 해도 앞에서 이제 요철을 만난다거나 충격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센터가 맞겠죠. 지금 가지고 계신 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막 마운트가 안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마운트가 안 좋아서 막 앞으로 꺾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는데 마운트 위치만 바꿔도 돼요. 안 사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써보세요. 그리고 라이트 선택하실 때, 앞에 줌으로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들을 앞으로 내리면은 뭐 이렇게 확산이 되고, 뒤로 당겼을 때 확산이 되나? 하여튼, 이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빛이 퍼졌다, 모였다, 이렇게 하는데, 자전거 타면서 덜컥거리면 얘가 내려와요. 그럼 다시 올려놓으면 또 타닥 또 내려가고, 나중에 얘가 헐거워져요. 그럼 바닥에다가 그 네모나게 그이 가운데에 있는 소자가 보이시죠?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빛이 나, 발광하는 소자. 이 소자가 바닥에 찍혀 있어요, 이게. 그 바닥에다가 네모나게 빛을 쏘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고, 요게 라이트가 헐거워져서. 그래서 고 라이트는 저는 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